네오브스쿨 레벨 4 여섯 번째 아이템 서버 탱크입니다.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윗부분 포신을 만들었고요. 서버 모터를 이용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작동 중에는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딱 힘이 고정돼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방향을 회전하려고 하면 축이 망가집니다. 축이 부러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빠져나와도 이렇게 빠져나와도 처음 각도가 한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움직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전환 키고 처음에 아니면 굳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케이블을 뺀 상태에서만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케이블을 다시 꽂고 자,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포신을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도 리모컨 제어가 가능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